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이리 오너라 순서입니다. 일자리야 이리 좀 오너라 하는 뜻이죠. 이리 오너라. 오늘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정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께서 도움 말씀을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 취업 정보. 대학생들은 방학에도 취업 준비로 바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채용 시장은 방학 없습니까? 네, 그 수시 채용이 채용 트렌드가 되면서 지금도 채용 공고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채용 시장에 방학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하지만 하반기 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인식이 큰 만큼 오늘은 8월에 미리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9월에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이 시작된다고 했지만 8월에 살펴봐야 될 체크리스트. 먼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는 지원할 직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구직 방향을 정할 때 공공기관이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 등 기업의 형태나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나의 경험과 강점을 연결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고 이 역량을 왜 이 기업에서 발휘하고 싶은지 정리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업은 지원자가 하고 싶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직무 역량입니다. 자, 직무를 먼저 선정하라.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직무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식과 기술은 이력서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대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현재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 향후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어학이나 학점을 높아야 한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청년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스펙에 대한 평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과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 영업관리직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마트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해본 경험이 학점보다 더 우대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정하고 그에 맞는 스펙을 쌓는 게 이제 좋겠군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네, 세 번째는 희망 기업을 리스트화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왜 이 기업에 지원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 기업의 반 이상이 MZ세대가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퇴사 결정은 평균 5개월 이내에 결정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기 퇴사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설문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시대 채용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1위가 책임감이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 도전이나 창의적인 인재보다는 책임감을 가진 안정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응답 기업의 50% 이상은 코로나 이후 인재상에 대한 평가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스펙은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돼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4%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요. 때문에 희망 기업에 대한 이해, 관심, 또 향후 기여할 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책임감, 성실함이 다시 부각되는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상을 반영해서 미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안 떴더라도 과거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입사 지원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해서 미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해보시면 자신의 취업 의지와 준비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는 동일하게 하고 희망 기업 세 곳만 정리를 해봐도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업마다 정의하고 있는 직무 역량의 수준과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차이가 크다면 직무의 정의가 같은 기업들로 방향을 조정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직무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 보면 부족한 게 뭔지 금방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희망 기업의 채용 공고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정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된다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때문에 채용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여의치 않고 또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인턴이나 계약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채용 사이트에는 정규직 외에도 인턴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시 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고 채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익히고 직무와 밀접한 경험을 위해서는 정규직 외의 채용 방식으로도 접근을 적극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학 동안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제 채용 정보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삼성그룹이 4급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4급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초대주 채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리조트에는 에버랜드와 전국의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는 전기, 기계, 차량 정비, 골프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조경 관리 부문입니다. 호텔신라는 TR 부문에서 정보보안 직무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TR 직무는 신라 면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호텔신라 호텔 레저 부문에서는 시설, 안전환경, 웨딩, 마케팅 분야에서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판매는 영업 직무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 웰스토리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 급식 사업을 하는 곳인데 영업, 운영 지원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급 신입사원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로 8월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자이고 서류 접수는 8월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서류 접수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이 소식도 있다면서요. 전해 주십시오. 네, 금융권 55개 회사가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비대면 면접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시중의 주요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9월 8일과 9일에 걸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이 면접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공채 심사에서 1차 서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면접 신청은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사전에 받고 있어서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46개 금융기관이 행사 당일 라이브 채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채용 상담을 하고 싶다면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는 금융권 취업 백서, AI 인적성 검사 등 무료 취업 콘텐츠도 많으니까 꼭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정보 듣겠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이제 9월이지만 요거 미리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월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반기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총 8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은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거주자여야 응시 가능하고요. 서류 접수는 8월 11일 3시까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통상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통상직은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직무인데요. 일반 계열은 수도권 20명, 비수도권 12명, 이공계열 8명, 어문계열 20명 등
총 6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에서 영어회화 테스트가 있고 서류 접수는 8월 13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 정보도 있다죠? 네, 신용보증기금이 하반기 체험형 인턴을 채용합니다. 총 170명을 선발하고 강원도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지역 이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무는 9월부터 11월까지이고 서류 접수는 8월 1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반기 체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일반과 장애인 각 40명씩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모집으로 강원지역본부는 강릉에 있습니다. 총 2명을 선발하고요. 우수 인턴으로 선정 시에는 향후 채용형 인턴 필기 전형에서 만점에 2% 가점이 부여됩니다. 서류 접수는 8월 9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예, 전해주실 정보가 많아서 질문 하나에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잘 알아듣게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